크구나. 오, 집이 크구나. 바로 바닷가 앞이네. 선생님! 진짜 있으니까. 선생님! 땅 파가지고. 뭔 소리지? 얘, 일로 와봐봐. 네. 부르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나가보자. 응? 밖에. 밖에? 응. 부르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선생님! 오시나? 어머, 어머, 어머! 어, 안녕하세요. 엄마, 예. 어떡하냐. 이렇게 비 올 때 와서. 그렇게 됐네요.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오, 왔다. 뭐 남자 바지가 보여. 남자 바지가. 남자 바지요. 아따, 이거 뭐냐.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예. 어, 얼른 와. 네네네네. 아, 근데 춤추겠다. 아, 제가 드려도, 우선 제가 드릴게요. 오. 어머, 예. 어, 얼른 너 해. 네네. 너 해. 우선 들어드릴게요. 오, 그, 어머, 예. 어, 얼른 너 해. 네네. 너 해. 어,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네. 누군가 했네. 아, 저기 안에 또 더 가져올 게 있으세요. 네, 아유, 도와줄게요, 도와줄게요. 오메, 오메, 오메. 비가 오는데 도와줘야지. 오! 빨리 와, 빨리. 비 와, 비. 우선 네. 들을게. 손님이니까, 손님이니까. 네네. 아니 뭘 이렇게 아이고 비 오는데 그렇게 아이고 어디까지 날씨 좋았는데 그러니까 아우 비를 몰고 오는 남자야 비를 몰고 와야 응 됐어 아이고 어 기분 좋아 괜찮아 너 매화나무를 아주 좋아하는구나. 그대로 귀찮아서 말없이 놔두셨다. 지금 사람 놀리는 건 뭐? 내가 다 안다. 그럴 경황이 어디 있겠니? 또 정황상 가능성이 더 커. 조사 같이 받게 해야지. 야 이제 당 충전하고 집까지 짜증 안 내고 가는 거야. 세 살 때부터 좋아하던 걸 지금까지 아직도 좋아? 오, 오케이 오케이. 잘 보이니까 어색해? 어. 여자가 혼자서 엄마가 아기를 그렇게 키워도 그 이제 짠하고 그런데 남자가 애 둘을 또 성별이 다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그러는 거가 얼마나 힘이 들까 했는데 너무 안쓰럽고 위로도 해주고 싶고 또 격려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초대받았을 때 그 내 나름의 즐거움들을 다 갖고 계시니까 그래 참 내가 갖고 있는 힘듦은 어떻게 보면 징징거리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이러면서 오기 때문에 긴장까지는 아니고 아 이거 어떻게 좀 빨리 내가 이 안에 융화될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했죠 아니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으니까 아니요 저 맞다 빈손으로 오면 오네 지 동네 네 1978년도에 생긴 빵집 있어요. 아~ 3대가 이렇게 하시는. 아~ 이제는. 네. 야, 거기서 진짜. 과자. 과자. 네, 시그니처 빵들이에요. 빵발장 빵이에요, 원래. 그리고 거기 또 찹쌀떡도 유명하거든요. 오, 찹쌀떡. 네. 네. 아, 예. 그리고 딸기 케이크. 거기 또 시그니처 케이크인데요. 아이고. 네. 되게 자상하다. 아, 네. 진짜 자상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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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겠다. 자, 이거 하나씩 입에 물고. 아, 남자. 아니, 어떻게 남잔데 이런 거 다 생각했냐. 아, 그렇죠? 그냥 저 어렸을 때부터 집 앞에, 코앞에 있던 빵집이라. 아. 맛있겠어. 응, 난 묵지를 좋아해. 네. 아유, 오늘 하고 했었어. 아유, 별 말씀이야. 세상에 날이 좋았으면 바다가 좋았을 텐데. 아니, 근데 그래도. 풍경이 운치 있네요. 바닷가 앞이라. 네, 비가 오니까. 아이고. 아니, 근데 우리 여기에 초대받고 기분이 어땠어요? 우리 여기 언니가. 사실은 이제 한가하니까. 뭐, 배우나 뭐 이쪽 계통 종사자분들이 한가한 건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또 사람이 한가하면. 그래서 저 작년서부터 뭐 병원에도 가보고 막 그럴 만큼. 좀 이렇게 디프레스 되는 멘탈로 그런 걸 초대를 받고
많이 고양되고 힐링됐던 느낌은 좀 들었어요. 진짜? 생각만으로. 아니, 생각만으로요? 네네. 우리가 사실 5년 동안 이 프로 하면서 돌싱 나무 처음이에요. 요즘 이게 길거리 가면 흔한 게 돌싱 나무인데 어떻게 제가 이거로. 그랬죠. 어쨌든 포항에서 남자 처음이고 또 애 키우는 남자 처음이야. 그냥 뒤늦게 늦게 결혼해서 또 늦게 애 둘 키우고 몇, 있으니까. 몇 살에 결혼했어? 42살에. 42살에. 그렇게 늦게 결혼했어? 일찍 한 게 아니었네. 몇 년? 몇 년 살았어? 같이 살았어? 4년 가까이. 4년? 네네. 4년에 아이 둘 낳고. 네네네. 아이고.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죠. 아이고, 지금 애기랑 같이 힘든 지 얼마나 돼? 4살, 3-4살 때부터 저런. 3-4살 때부터. 네.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이라. 어떻게 손 많이 갈 텐데. 그쵸. 아니, 근데 참 궁금해. 어떻게 보통 애들은 여자가 키우게 그거 하는데 어떻게 아빠가 맡게 됐지? 저도 뭐. 정력 키워냈고, 개인적으로. 그럼 뭐. 세빛이. 네네, 세빛이. 세빛이하고 세별이든가? 아니야. 세빛이하고 세찬이. 세찬이, 네, 세찬. 저는 이제 헌찬이가 됐고요. 하나도 힘든데. 하나는 이제 여자. 혼자 근데 어떻게. 근데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니까요. 엄마가. 네네. 엄마가 와서. 예. 46년생이신데, 애들 안 주놓고 수학 가르치고 막 이러세요. 영어 단어 가르치고 그러시는데, 할머니랑 누나랑 이렇게 수학 문제 때문에 틀렸다 맞았다 막 이러면서, 우리 자식이 옆에 이렇게 조용히 있다 방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너 저기, 저 여자분들끼리 불꽃 튈 때 있으면, 우리 그냥 고래사람에 새우등 터지는 거야. 이 자식이 뭐라는 거야? 인정해요, 아버지. 네, 인정해요, 아버지. 이러니까요. 그러면 딸아이의 그 육아 문제 때문에 막 어렵거나, 나는 아들 키우면서 어려웠거든, 진짜로. 또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게 염색체도 다르고,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렇게 모랄이라든가 정서를 느끼는 방식도 다르고. 근데 이제 얘랑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교류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 친구 나이의 정서에. 맞아. 그런 고민도 오히려 딸을 키우게 되면서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사실은 표현도 조절을 하려고 그러고, 아무래도 여자애라 좀 더 사춘기의 조짐이. 사춘기. 요즘에도 빠르더라고요. 사춘기. 맞아, 맞아. 좀 있으면 이제 뭐 여자로서 겪어야 될 과정들이 있어서 주변에 이제 뭐 사촌 동생 와이프라든가 또래 다 키우는 집 있으니까 재수 씨들한테 전화해서 야 너네 좀 거짓말 또 중학생이라 너네 좀 뭘로 어떻게 했냐. 진짜. 그럼 뭐 애들 책이 요즘 너무나 잘 나왔더라고요. 우리 때는 사춘기의 몸 책 주고 제가 먼저 다 읽어보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책 주고 이번에 그래서 마음, 몸은 다 읽었대요. 근데 마음을 줬어요. 자기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대화를 한. 근데 저도 이 방법이 맞고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긴 한데 네. 얘기할 때 부드럽게 해. 완전히 논술고사 보듯 하지 말고. 근데 자기 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현명하게 잘 대처하면서 딸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 사실 남자애들은 아빠하고에 있어서는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거든요. 어렸든 크든. 근데 딸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빠는. 그래도 어머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건. 그러니까. 아유, 근데 또 내 자녀들 키우고 이런 거 속상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걸 또 보는 엄마 아버지는. 그래서 얼마나 더 그 부분은 이제 늘상 미안하죠. 미안하고 네.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될지 뭐 근데 이제 제가 잘 되는 게 그 표현의 방식일 텐데 또 주춤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그거는 오래 걸리는 일일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엄마 손잡고 엄마,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하시죠?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말 따뜻한 한마디
그냥 꼭 안아드리는 걸로 네. 큰 효도하는 거야,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어, 진짜. 그럼 분명히 그러실 텐데. 술 먹으면 빨리 자라. 술 먹으면 빨리 자라. 그러더라도, 아, 그래도, 아, 아유, 네. 녀석 이러고. 해봐야죠.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해주세요. 학교에서 이제 자기 가족 소개할 때 선생님이 얘기해주더라고요. 선생님 면담 때. 우리 집안은 뭐 이혼을 해서 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그 친구가 입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한 걸 저는 한 번, 지금도 못 들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네. 미안하지. 그냥 부모로서 지킬 건 못 지켜준 것 같아서 이렇게 자기가 되게 편안하고 인정하고 모르겠어요. 그건 선생님의 얘기지 듣는 아비로서는 되게 그렇죠. 가슴이 아팠는데 아유, 그래도 뭐 그냥 싸우면서 애들 키우는 것보단 그런 게 낫지 뭐. 네, 저도 사실 뭐 그 생각에 선택은 했지만. 그렇죠. 힘들고 그랬었을 때 어느 게 제일 괴로웠어? 그 많은 것 중에? 경제적? 네. 근데 그거 전에는 맞아. 아유, 저 생때 같은 놈들은 언제 키워야 되나. 아이들. 근데 참 그래도 그런 걸 말하기가 뭐하다는 게 더 그러신 분들은 더 많으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징징댄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선생님께서 그냥 이렇게 은혜 주시니까 말이야 하지만 언제나 마음 안 속에 그런 건 있어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까? 그럼 그러네. 세상은 냉정하더라고. 너무 좀 따뜻한 마음이 없어. 너무 비판적이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그분들도 힘드시니까 그런 수도 있죠. 하여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오늘 많이 힐링하고 네 힐링하고 합니다. 아니야 진짜 이렇게 찬이의 오늘 모습은 내가 여지껏 쭉 그냥 오며가며 봤었던 그 모습하고 너무 달라. 그냥 이렇게 대충 봤었을 때 너무 딱딱하고 우울하고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들 세찬이? 네네네네. 세찬이가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살살 이렇게 웃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많이 놀아준 아빠였으면 좋겠어. 최고지, 최고. 진짜 그거는 나는 내가 이렇게 아빠가 우리 없이 아들을 키웠잖아. 근데 그렇게 아빠하고 노는 아이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막 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 그게. 그래서 막 나는 진짜 막 이렇게 언니 막 어릴 때 막 야구하면 야구도 가서 따라가서 막 그냥 뭐 햇볕에서 막 이러고 축구하면 축구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아빠가 놀아주는 것만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마음 아파. 큰애 같은 경우는 여행도 가고 4살 때 만리포 바다가 처음이었는데 물이 이만큼 보인 만리포 해변에다 발을 넣어서 꼼지락거리게 했거든요. 제 머릿속엔 그게 남아있어요. 애 발가락이 그 꼼지락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씩 웃더니 바다로 가볼까? 그래서 가봤던 그 기억이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데 그런 것들이 삶의 버팀목인 것 같아요. 네. 경찬 씨 보니까 우리 집 놀러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좋은 일 많을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아. 반나절 이상 붙어 있으면서 느꼈지만 뭔가 나눠주시더라고요. 숙제도 주셨고 엄마한테 가서 그런 얘기해. 서슴 없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래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더 기회고 더 나은 사람이니까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예. 엄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지금 찍고 있는데. 찍지 마세요. 그냥 어쩌다 하룻밤 잤는데 들어준 거예요? 침대 속에서 발 다본 지가 수십 년 만에. 아버지는 나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줬는데 못해드렸던 것만 기억이 나요. 아름다운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